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밖 청소년 즉 가출 청소년들이 11만 5,741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쉼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운영했던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복지법인이 재위탁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쉼터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최소한 한 개의 청소년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시설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가 가정 밖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스승님의 고견을 청하옵니다. 아, 예. 청소년들이 비행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다 시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쉼터를 만들어가 여기 와서 쉬도록 하고 여기 와서 또 조금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는 청소년은 쉼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가르침을 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 가정에 못 있고 나왔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와가지고 뭘 할 거냐, 시간 낭비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사회가 그냥 이렇게 뭔가 자기 잣대로 해갖고 청소년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청소년들한테 지금 제일 좋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신나게 지낼 수 있는 어디에 내가 지댈 곳이 없으면 정신적인 많이 비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되살려주고 이런 걸 다시 이 사회를 나쁘게 보지 않고 사회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희망적이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가 해야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쉼터만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주고 뭔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야 되냐? 각 시마다의 우리 기업들이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각 시마다 도마다 각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는 무엇이 이 사회에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회사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 원래는 책임이죠. 그런데 이 사회를 어떻게 접근을 해갖고 이 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기업하고 이 사회 단체하고 이런 걸 노력을 해갖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교육 아젠다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또 잘 이렇게 되고 나면은 기업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을 이제 특채를 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연구도 하게 해주고 뭔가 특성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까? 왜 가정에서 튀어나와갖고 오갈 데도 없을까? 이런 걸 사회가 거둬주고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갖고 너무 좋아진다. 이거는 세계에다가 수출을 할 프로그램이 돼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비행 청소년은 미국 가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은 이빨이 안 났어 아직까지. 이빨은 났다. 선진국에 지금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지금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 나라들에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이 중심 나라가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최고 잘해야 그래야 이것이 각 지방에도 이런 걸 프로그램 따로 할까 인가배.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죠. 사회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이런 거를 잘 짜가지고 시비로 갖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짜서 서울시에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거를 할 때
그럴 때 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이런 거를 할 때 사회적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세금을 좀 덜 걷고 뭔가를 그런 걸 잘 하게끔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닌가 봐. 기업이 할 일을 많이 찾아서 하면요. 사회 실패해갖고 사회 나왔고 헤매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세금 거둬야 될 게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되는 거는 기업이 책임져야 될 걸 못해가지고 쏟아지 나오는 분류가 있고 종교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사회에 쏟아지 나오는 분류가 있고 또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못해서 사회에 쏟아지는 분류가 있는 거죠.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정부가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려고 드니까 돈이 많이 든다. 기업 보고 이제 돈 내놔라.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종교에도 세금 좀 내놔라. 이러려고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국가가 달라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영문 모르고 돈 내놓으라니까. 그러면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놔라. 자꾸 이러니까 복지는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업이 일어날 때까지 어느 선에 몇 프로 일날 때까지는 사회 그러한 어려운 게 많이 안 생깁니다. 기업이 다 일어나고 나라가 전부 다 제대로 일어나고 힘을 갖출 때 이때는 신경 못 썼던 데서 전부 다 일어난 것이 인자 밖으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끌어갈 건가? 이거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을 너무 하면 그럼 정부는 그 사람들을 다른 길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밥 못 먹으면 밥만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관리한다는 게 전부 다 뭘 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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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도 그런 거 많이 대주니까 글로 많이 오죠. 그럼 더 대주고 더 대주고 이까면 세금 더 뜯고 더 뜯고 이래. 이것이 아주 그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게 나라 망하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는 구태 정치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 나라는 인류 지도자가 안 돼요.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 사업을 하는가. 이것 때문에 인류 사회에 거듭날 수 있는 아주 빛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업은 큰 힘을 준 것은 이 사회에 큰일 하라고 준 겁니다. 그 큰일을 바르게 하면 세계에 빛나요.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이야. 경제는 올리려고 안 해도 빛나면 스스로 들어와요.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주는 데에 우리 지식인들과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안 하는데 기업인들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시민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시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하는 아젠다를 놓아줬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연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우리라도 모여서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할 테니까 답은 내가 다 내주지만 정리를 우리 지식인들이 잘 하잖아요. 세상의 아젠다 답은 다 내줄게.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뭘 못해?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을 해. 그럼 답을 다 내주면 정리는 내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걸 배울 시간을 안 줘서 내 혼자 다 해놓을까 봐. 대한민국은 크게 바뀔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잡아갖고 우리 연구 아젠다로 잡아서 이 우리 사회 부모 클럽에 가져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이
미래연구소, 인류연구소에 이런 것들을 가져 들어와서 연구를 해갖고 이런 걸 그 지역에도 도우고 기업에도 도우고 이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